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12번째 해결과 포스트 모더니즘 1차 자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가을을 알리는 매미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요. 벌써 12번째 강좌인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명 정도 되고 한 다섯 번째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한 3, 4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해겔의 1차 자료 강좌를 12번째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보통 그냥 일반 철학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여 대충 그죠? 구워 먹어서 빨리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별 유익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미 12번째까지 1차 자료 강좌를 한 강좌가 1시간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런 분들인데요. 어쨌든 해겔의 깊은 사유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강좌의 가치를 아시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자발적 수업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그렇죠? 인문학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끝까지 그냥 침묵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벌써 12번째면 상당히 많은 이 강좌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이고, 예도의 어떤 그 고정 강좌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도 아시는 분들이고, 또 사회적 지위도 꽤 높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익명성 뒤에서 침묵하시는데, 정보란에 가시면 어떤 방식으로 외도 강좌를 후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란에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당히 해겔의 철학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Das Wahre ist das Ganze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 속으로 완전히 요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이것을 직역하면은 참다운 것은 전체적인 것이다, 이런 뜻인데, 줄여서 말하면 진리는 전체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진리는 전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마침내 다루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이 진행될지. 사실 얘도 강좌 전에는 잘 몰라요. 1차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깊이 있게 들어갈 때 비로소 해겔의 사유 안에서 파토스가 나오는 것이지, 강좌 전에 뭐 다 준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얘도는. 그리고 읽어 나가면서 해겔의 사유 안에서 왜 진리가 전체다라고 말하는지, 요 부분이 주제가 돼요.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6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Das Wahre ist das Ganze.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것은 전체적인 것이다. 진리는 전체다. Das Ganze aber ist nur das Durchscheinen und Wickelung die vollendende Wesen. 이래 돼 있어. 이건 뭔가 하면, 그러나 전체는 단지 그것의 발전을 통하여 스스로를 완성하는 본질이다. 이래 돼 있어.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전체인데, 그 전체는 그러나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본질이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정지되어 있는 존재론적 전체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발전해 나가고 부정성을 경험해 나가면서 타자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운동하는 전체를 해결은 말한다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참다운 것은 전체요. 전체는 오직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해가는 본질이다. 그래서 Es ist von dem absoluten Zugang, das es wesentliche Resultat, das es erst am Ende das ist, was es in Wahrheit ist. 이래 돼 있어. 뭔 뜻인가 하면은, 자, 절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말해질 수 있는데, 절대자라고, 여기서 다스 에스는 절대자를 봤습니다. 절대자는 본질적으로 결과요. 절대자는 비로소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있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자는 끝에 가서야, 여기 그렇게는 am end das ist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자는 비로소 끝에 가서야 그것이 진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알 수 없고 마지막에 가서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진리는 전체다라고 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d hierin eben besteht seine Natur wirkliches Subjekt oder sich selbst werden zu sein. 바로 여기에 절대자의 본성이 놓여 있고 본성이 성립하는데, 절대자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현실적이어야 돼. 첫째, 현실적이 될 수 있는 그의 본성. 두 번째는 주프젝트,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기서 주체는 뭐죠?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그런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벤디거 주프스탄츠,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자기 스스로가 되어감인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스스로 되어가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비테의 절대주체로부터 쉘링의 절대자를 거쳐서 해결의 절대자는 뭐야? 변화하면서 현실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추상적 보편성에 머무르는 건 절대 아니고 현실적 보편성으로 나가서 적자에서 대자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면서 주체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의 특징이 지히 젤프스트 배열된 자기 자신에게 되어가는 존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자, 절대자가 본질적으로 결과로서 개념 파악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반성만으로도 이 모순에 대한 가상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모순인 거죠? 절대자는 쉘링한테서 그렇다는 거예요. 쉘링한테서는 뭐야? 자기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자연을 산출하죠, 그죠?
그래서 정신철학과 자연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편자는 차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차별적 보편성으로서의 절대자인 거야. 그래서 그런 철학, 쉘링의 이러한 특징의 철학에서 절대자가 본질적으로 결과로서 개념 파악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인의 게링어 위벌레궁, 잠깐의 그러한 반성만으로도 이러한 모순의 가상을 츄레이트 슈텔렌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도 셀링의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자가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개념 파악될 수 있다라는 거는 모순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순에 대한 가상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약간의 반성만으로도. 그래서, der Anfang, 시작, das Prinzip, 원리, oder das Absolute, 혹은 절대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들이에요, 쉘링한테서. 그래서 시작, 원리, 절대자와 같은 이런 개념들은 단순하게 보편자야, 그죠? 이런 것들은 보편자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모든 동물들, 알로티레라고 하는 이 모든 동물들이 곧이 단어가 조올로기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동물이라는 단어가 동물학에, 그죠? 동물학, 그러니까 뭐죠? 동물원의 어떤 그러한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동물학에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적인 것,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과 같은 이런 단어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바로 눈에 띄는 거라는 거야. 여기서 해결이 말하는 것, 에비거, 모든 것, 다스 에비거,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다스 아프졸루터, 절대적인 것. 다스 괴틀리셔, 신적인 것. 이런 것들의 단어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길어낼 수 없는 거야. 완전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영원자, 신적인 것, 이런 단어들은 모든 동물들이 동물학에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뭐야, 이런 단어들은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존재는 절대 무예요. 신적인 것은 순수 무야. 순수 존재는 순수 무와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갖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원한 것, 신성한 것, 신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순수무로서, 순수 존재로서 그 안에 공허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안에 표현된 것들을 다 길어낼 수 없어. 여러분, 보편자 뭐야? 여러분,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그런 동물, 그런 걸로서 보편자.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동물을 다 길어낼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언어적으로만 그런 거지. 헤겔은 벌써 이런 사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누얼 졸셔 보르트 드리케
한편 인데얼 타트디 안 샤우웅 알스다스 운 미텔바르 아우스. 그리고 오직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직관을 직접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셸링 철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을 직접적인 것으로 표현해서 이런 신적인 것, 슐라야마호도 그렇죠, 그죠? 어? 절대 의존의 감정도 직접적 직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직관을 직접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철학에서 가능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신적인 것, 영원한 것, 그 다음 또 뭐예요? 영원한 것 뿐만 아니라 또,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은 헤겔이 볼 때는 직접적 직관으로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표상을 거쳐서 개념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기 운동 안에 있는 개념들이다. 그래서 절대자 안에는 부정성으로서의 대자 존재가 포함되어 있고, 이 대자 존재는 또한 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할 때에 비로소, 그죠? 이 대자 존재는 뭐예요? 대자 존재는 즉자 대자 존재로서 이 부정성을 또 한 번 지향하여 자기 자신에게 복귀하는 그런 자기 운동의 절대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뭐야? 이런 개념들을 직접적 직관으로서 표현하는 쉘링 철학을 넘어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 있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이상의 것, 하나의 이러한 단어 이상의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야? 단어 이상의 게 뭐죠? 문장이지 뭐. 그러니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신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이런 단어들은 쉘링한테서는 직접적 직관이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야? 변증법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순수 무가, 순수 존재가 존재자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쉘링은 이런 것들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신은 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보편적 추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물질을 표상하게 되면 신의 순수 문화, 순수 존재는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 이런 철학 안에서는 신 속에는 이런 부정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직접적 직관으로 보는 철학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단지 하나의 단어로서 나타나. 그런데 헤겔은 이런 단어는 문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장으로 나가면 마치 소시르의 기호학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언어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하나의 단어로서 하나의 뭐야? 문장으로 가게 되면 뭐가 변하는 거야? 그 단어가 수로를 취하게 돼. 수로를 취하게 되면 개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수로를 취하면서 신적인 것은 타자성을 포함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신의 영원한 것과 그 다음에 순수한 것과 절대적인 것들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헤겔은 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이런 부정성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단어,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이상의 것, 곧 하나의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다시 취해져야만 되는 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타자가 된다는 게 뭐야? 별 미툴룽, 중재한다는 거야, 여러분. 중재. 그러니까 셸링 철학에서는 중재가 없어. 중재는 타자성이 된다는 것이고, 신이 자기 운동을 통하여 부정성, 이질적인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타자 존재가 되어서, 타자가 되어서 중재를 하고 매개를 하는 이런 운동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신의 절대성과 순수성이 파괴된다고 본 거야, 셸링은. 그런데 해결은 뭐야? 오히려 이런 신의 진리는 전체요. 전체 속에는 이런 타자가 되는 부정성이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셸링한테서 신은 뭐야? 하나의 단어야. 그런데 하나의 단어는 직접적 직관과 연결될 수 있는 건데, 문장이 되면은 직관과만 연결되지 않고 오성의 개념과도 연결돼야 되고, 이 개념이 철학적 이성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의 진리의 전체 속에 부정성, 곧 운동하는 매개, 페얼 미툴룽, 곧 부정성, 그 다음에 자기 운동, 또 다른 말로는 뭐죠? 안돌스베얼된 타자 존재가 되는 이러한 것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헤겔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번째 강좌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매개와 중재는 셸링 철학에서는 신적 절대자한테는 금지되었는데, 해겔한테는 필연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와 중재라고 막 중재의 뜻을 가진 독일어 단어 페얼 미툴룽은 해겔 철학에서 필연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와 중재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급부상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개는 정리하셔요. 매개와 중재를 말하는 독일어 단어 페얼 미툴룽은 뭔 뜻이야? 어? 적자에서 대자로 나간다는 뜻이요. 타자성을 경험한다는 뜻이요. 자기 자신 안에 순수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를 경험을 통하여 부정성을 자기 안에 포괄한다는 뜻이요. 어? 그 다음에 이것은 적자의 상태에서 대자의 상태로 나간다는 것이요. 이질성을 경험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매개라고 하는 이 페얼 미툴룽은 매우 중요한 해결 철학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D죠. 자, D죠. Aber ist das, was per Horizont wird als ob dadurch das mehr aus ihr gemacht wird, denn nur das, dass sie nicht absolutes und im absoluten gar nicht sei. Die absolute Erkenntnis auf gegeben wäre.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자, 중재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해결이. 그러나 이 중재는 혐오하여서 어떤 것을 혐오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페르호레스 찌얼트가 찌련이 뭔가 하면은 뭔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뭔가를 미워하고 혐오하여 뭔가를 거부하다라는 뜻이. 이해가 되죠?
혐오를 통하여 거부되는 거야. 누구한테서? 셸링한테서. 슐라이마하한테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재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것인데, 마치 이 중재와 매개로부터 그 매개가 어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 안에 조금도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매개라는 거는 절대적인 것, 절대자가 될 수 없고, 절대자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 이게 바로 헤겔 이전에 독일 관념론 철학의 주제였던 거예요. 신은 절대자요? 이 절대자는 자기 안에 부정성을 포함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개라고 하고 이 중재는 신의 속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쉘링의 이러한 명제, 즉 매개라고 하는 건 니츠 아프졸루테스, 절대자가 아니요, 절대자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 결코 바로 이것보다도 매개로부터 이것보다 바로 이 명제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절대적 인식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대적 인식은 뭐야? 다시 말하면, 이런 매개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신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신은 매개와 중재의 운동을 통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수 문화, 순수 존재로서의 신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해결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는 그 이전에, 해결 이전의 철학에서는 페르호레스 찌렌,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깊은 뜻이 이 문장에 들어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This Perhores Ziren stammt aber in der Tat aus der Unbekanntschaft mit der Natur der Vermittlung und des absoluten Erkennens selbst. 자, 계속 나갑니다. 이러한 혐오를 하는, 혐오하여서 뭔가를 내치는, 그러한 페르호레스 찌렌, 혐오하기는, 그러나 실제로 중재의 본성이나 절대적 인식의 본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연유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절대자 안에는 어떤 부정성이나 어떤 이질성, 타자성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에서 중재라는 개념을 싫어하지만은, 사실은 신을 인식하고 신이 이 세계를 인식하는 절대적 인식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이런 중재가 필연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중재라는 단어를 쉘링처럼 그렇게 신의 순수 무화, 절대자의 순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중재의 개념을 혐오하는 이런 행동은 중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해결이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쉘링이 이 중재의 개념을 혐오하는 것은 이 중재의 절대자의 인식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에서 나온 결과다라고 지금 해결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디펠 미툴룽 이스트 니츠 안드레스 알스 디지히 베베겐드 지히 젤프스트 글라이하이트 오들지 이스트 디 레플렉시온 인지 젤프스트 다스 모멘트 데스 피얼 지히 자이엔덴 이히 디 라인의 네가티브 테트 오들 다스 아임파하 베얼덴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중재는, 이건 해결의 견해입니다. 이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운동하는 자기 자신의 동일성과 다른 개념이 아니며, 혹은 중재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반성이요, 또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자아의 계기이며, 그리고 순수한 부정성이거나 단순한 대어감이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결국은 이 주장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재를 오해했던 쉘링을 비판하면서 온 거야. 그게 줄 치셔야 되겠죠. 중재의 진정한 뜻은 뭐죠? 첫째, 자기 스스로 운동하는 자기 동일성. 독일어로 디 지히 베베겐더 지히 젤프스트 글라이히 하이트예요. 두 번째, 혹은 중재는 뭔 뜻인가 하면 디 레플렉시온 인 지히 젤프스트, 자기 자신 안에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 모멘트 데스 피얼 지히 자이엔덴 이히,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의 계기야. 이해가 되죠? 이게 다 해결 개념이야. 그리고 네 번째, 디 라이너 네가티비테트, 뭐죠? 순수한 부정성이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스 아임파허 웰겐, 단순한 되어감인 거야. 그러니까 중재가 이런 뜻이라고 하면은 쉘링처럼 중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매개의 개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신의 자기 운동 속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서 신의 자기의 운동을 설명해 주는 필연적 단어로서, 필연적 철학적 개념으로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헤겔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중재는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재의 개념, 페얼 미툴룽, 매개의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헤겔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요. 자, 계속 나갑니다. 다스 이히 자 오들 다스 베얼덴 위벌 하우프트 디제스 페얼 미텔른 이스트 자이널 아임파하 하이트 빌렌 에벤 디 베얼덴드 운 미텔발 카이트 운트 다스 운 미텔바르 젤프스트. 이제 해결의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아는 혹은 대어감 일반은 곧 이 중재는, 대어감은 중재가 있어요. 적자의 상태로 머물러서는 되어갈 수가 없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대자로 나아가고 대자가 다시 적자 대자 존재로 나아감으로써 뭐야?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건데, 자아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자아라는 거야. 신의 절대자의 자아는. 그래서 자아 곧 되어감 일반 혹은 이 중재는 그것의 단순함 때문에 바로 되어가는 직접성이요, 직접적인 것 자체다. 줄 치십시오. 정리하셔요. 다시 해드릴게. 절대자의 자아, 여기서 자아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의 자아 혹은
대어감 일반, 곧이 중재, 곧이 매개함은 그것의 단순성 때문에 바로 the where than the unmittelbar kite, 되어가는 직접성이요, 혹은 das unmittelbare Selbst, 그리고 되어 직접적인 것 자체야.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헤겔이 쉘링의 철학을 변형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Es ist daher ein Verkennen der Vernunft, wenn die Reflexion aus dem Wahren ausgeschlossen und nicht als positives Moment des absoluten erfasst wird.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반성이 참다운 것, 진리로부터 배제되어서 절대자의 긍정적 계기로서 파악되지 않을 때, 이성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성은 진리로부터 진리의 진정한 요소라는 거예요. 신의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기 반성은 운동에, 신의 자기 운동, 절대자의 자기 운동의 핵심적 개념인데, 이 자기 운동을 할수 있는, 그죠? 그러한 신의 계기는 이 반성, 레플렉시온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레플렉시온이 반성, 진리, 신적 진리, 의역하면은 참다운 것, 신의 참다운 것으로부터 배제되어서, 지금 그런 뜻이에요. 배제되어서, 그래서 절대자의 긍정적 계기로서 파악되지 않을 때, 거기에서는 이성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돼 있어. 페르켄넨 델 페르룸프트. 이성, 신적 이성의, 절대자의 이성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자의 이성은 뭐야?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반성을 통하여 중재를 받아들이고 타자성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 안에 부정성과 존재의 균열을 자기 배후로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역사적으로 현실, 역사적 현실성 안에서 그 현실성을 부정성과 더불어 존재의 균열을 산출해 나가는 그런 자기 운동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반성이라는 개념, 곧 즉자에서 대자로 나아가고 대자에서 즉자 대자 존재로 나아가는 이런 변증법적 운동의 반성 운동이 진리로부터 배제되어서 절대자의 긍정적 계기로 파악되지 않을 때, 그때의 절대자의 이성은 오해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자의 이성의 오해가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인식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셀링에 대한 비판이겠죠, 여러분.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 이스트 에스티 das war zum Resultat macht aber diesen gegen sein Werden ebenso abhebt, denn dies Werden ist ebenso einfach und daher von der Form des Wahren in Resultat sich als einfach zu zeigen, nicht verschieden, 이래 돼 그래서 참다운 것을 결과로서 만들어. 그러나 이 참다운 것에 되어감에 대한 이런 모순을 지향시키는 거야. 그것은 바로 지, 신적 이성인 거야. 이성은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하여 운동하는 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성이나 매개, 반성의 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매개는 신적 속성, 절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지, 이것은 절대자를 비절대자로 만드는 부정적 계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래서 참다운 것, 진리를 결과로서 만들고, 이건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만들지만, 그러나 이것의 되어감에 대하여 모순을 일으키는 것을 변증법적으로 아웃프헤프트 지향시키는 것은 바로 신적 이성이라는 거야. 그게 신적 이성의 본질이 반성이요. 그 다음에 반성적 매개인데 이것을 그 이전 철학자였던 낭만주의 철학들은 이런 운동을 신적 운동의 자기 반성의 개념을 신의 특성에서 신의 진리로부터 배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이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되어감, 웨얼된 되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속에서 자신을 단순한 것으로 보여주는 진리의 형식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전체요. 절대자의 진리는 전체인데 이 전체 안에는 이러한, 그죠? 이러한 요소를, 되어감의 요소를 필연적으로 갖고 있고 결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의 형식을 갖고 있다 이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대자의 진리로서의 전체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는 웨얼된 존재의 되어감의 역사를 포괄하는 것이요. 이것은 절대자의 자기 반성, 지히 젤프스트 레플렉시온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레플렉시온 반성은 바로 페얼미툴룽, 대자로 나아가는 매개와 중재의 개념, 곧 타자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헤겔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야, 12번째에서 참 이런 깊은 철학이 나오네. 차라리 그것은 이런 단순함으로 되돌아가는 거, 복귀한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진리는 전체요. 출발했던 그 장소로 다시 복귀하는,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신의 단순성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뭐와 비교하는가 하면은 태아를 비교를 해. 태아. 여기도 태아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것들을 적자와 대자의 개념에 적용시켜서 이제 해결이 비교를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재밌겠죠? 자, 합니다. 벤델 엠브리오 볼안 지히 멘슈 이스트 조 이스트 엘 에스 아블 니트 피얼 지히 피얼 지 이스트 엘 에스 누얼 알스 게빌데트 페얼 룸프트 디 지히 주뎀 게마트 핫 바스 지안 지히 이스트 이래 돼 있어. 중요합니다. 만약에 태아가, 여러분 태아 알죠? 뱃속에 있는 아기. 그 태아가 적자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태아는 대자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적자, 대자의 개념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적자는 뭐야?
적자는 추상적 보편성. 그 보편성은 모든 타자들, 모든 차이를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서 통째로, 그죠? 포괄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태아도 인간이요. 유년기의 소년도 인간이요. 청소년기에, 속하는 자도 인간이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성인기에 속하고, 중년에 속하고, 뭐야? 노년에 속하는 모든 인간이 적자적으로 볼 땐 다 인간이야. 근데 대자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잖아, 대자는. 그러니까 이 타자성을 다 인정하는 차이의 관점에서 보면 대자적으로 태아는 인간이 아닌 거야, 아직. 응? 태어나서 아가가 되어야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자적으로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해결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자적으로 그 태아는 오직 형성된 이성으로서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자적으로 봐도 그 태아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절대자의 이성의 운동, 형성된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자의 관점에서도 그 태아는 인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왜? 이성은, 절대자로서의 이성은 가장 낮은 단계인 인간의 감각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절대지의 단계로까지 변증법적 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게빌데트페어 룸프트, 형성된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자적으로도 태아는 인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성된 이성은 바로 적자로서의 이성의 본질로 자신을 만든 그런 이성인가. 이 말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의 운동의 관점. 그래서 형성된 이성으로서 볼 때는 뭐야? 태아는 대자적으로도 인간에 들어간다, 이 말. 여러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런 이것만이, 이런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형성된 이성으로서의 태아가 인간이라는 이런 것만이 뭐야? 이성의 현실성이다, 이 말. 그러니까 뭐야? 절대자의 현실성은 형성된, 발전해가는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로소 절대자는 추상적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현실적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의 이어러 위얼클리히카이트, 그것의 현실성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런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자체로 단순한 직접성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이 말하는 이 직접성은 결국은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절대자의 단순성과 일치하는 것이요. 그것이 운동을 통하여 다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런 결과는 자체로 단순한 직접성이다. Then, 왜냐하면 S is the selfest, bewusst, freiheit, the in sich selfest root und den Gegensatz nicht auf die Zeit gebracht hat und in der liegen lässt, sondern mit impergint ist. 이래 돼 있어. 자,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거하면서 조용히, 그래서 모순과 대립을 측면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거기에 놓여 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립 및 모순과 화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절대자의 자기의식적 자유이기 때문. 그러니까 뭐죠? 절대자는 개견자츠, 모순을 두려워하여서 피하고, 그 모순적인 것들을 뭐야? 자기 자신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순수자아나 순수존재나 순수무가 아니야. 절대자는 자기 운동을 통하여 이 모순과 화해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의 자기의식적 자유 안에서 이 자유, 자기의식적 자유를 통하여 절대자는 자기 자신의 운동을 해 나가면서 역사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런 자기의식적 자유, 절대자의 이 자유는 모순을 피하여서, 모순적인 것들을, 어떤 역사의 측면으로 갖고 가서 거기에서 역사적인 것들을 회피해 나가는, 피해 나가면서 모순과 대립을, 그죠? 그 바깥으로,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없애버리면서 자기의 운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대립 및 모순, 게겐자츠와 뭐야? 이 대립과 화해한 자라는 거야. 줄 빡빡 치십시오. 이해가 되죠? 화해하여서 이 모순을 자기 존재 안으로 뭐야? 포괄하고 포섭하고 이 부정성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가는 그런 전체라는 거야. 그런 통일성이라는 거야. 이게 헤겔의 진리는 전체다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었죠? 그런 뜻으로서 지금 헤겔이 이러한, 마지막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Das Wahre ist das Ganze. 뭐죠? 참다운 것은 전체다. 이 명제 안에서 전체는 뭐야? 신의 자기 운동으로서의 반성을 포함하며, 결론입니다. 오늘 강좌에 레플렉시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레플렉시온은 신의 자기 운동으로서의 중재, 페르미툴룽, 혹은 매개, 매개를 통하여 타다성을 받아들여서, 그죠? 자기의 통일 속으로, 존재의 통일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전체다 할때 전체는 뭔 뜻이야? 결코, 뭐죠? 변화되지 않고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전체주의의 전체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 타자성의 존재를 통하여, 이질성을 통하여 자기를 변형시켜 나가면서 운동 속에 있으며 그것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전체다라고 헤겔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무 재미있었죠? 여러분들이 헤겔의 이런 진리는 전체다의 개념, 특히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들레즈와 레비나스를 통하여 오해된 이 전체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수정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헤겔 자신의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서 이 전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1차자로 텍스트를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도는 13번째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주스!